이제 다음 달이면 대학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니던 학교를 더 이상 갈수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양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인 한려대학교 학생들인데요. 사학 비리로 폐교 결정이 나면서 재학생들은 당장 다른 학교를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말 폐교를 앞둔 한려대학교입니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이 드러나고 최근에는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지원도 제한되면서 경영 악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소송 끝에 결국 파산이 결정됐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재학생들입니다. 학업을 이어갈 학교를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당황스럽죠. 갑작스럽게 이제 대학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전남 동부권이 지역사회에서 그 4년제 물리치료학과가 한려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로 또다시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 좀 많이 당황스러웠죠. 재학생은 모두 378명. 재학생 중에는 편입으로 한려대에 왔는데 또다시 다른 학교로 편입해야 하는 경우도 3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편입을 원하는 학생은 교육부 절차에 따라 특별 편입학 절차를 밟습니다. 폐교 학생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 학교에 다시 지원하는 겁니다. 이후 각 대학의 심사를 거쳐 학생들이 선발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든 학생이 편입학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폐교된 사립대학 사례를 보면 서남대는 재학생의 80%가 편입학했고 가장 최근 폐교된 서해대는 편입학 등록률이 65.9%에 그쳤습니다. 서울이 접수를 일반 편입학처럼 똑같이 했고요. 그 서울이 접수된 것을 바탕으로 서류 심사하고 면접 심사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뭐 이쪽에서도 뭐 떨어지거나 하는 학생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 최저 점수가 있는데. 게다가 어렵게 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에 남은 학기만큼만 수업을 들으면 졸업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격증 취득도 늦어져 경력을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자 학교마다 자기들 학과만의 커리큘럼이 있는데 특정 학점을 이상을 취득을 해야 이제 졸업 여건이 생기고 국가고시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로 가면은 1년 반 정도 더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 편입학 지원은 2학기까지 진행되고 이후에는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알아서 전형을 치러야 합니다. 설립자의 비리 등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된 한려대학교. 그 여파로 학생들은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상황에 참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직원들도 순식간에 폐교 절차가 진행되면서 직장을 잃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